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 새벽 매우 강 강도로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를 지나 같은 날 6일 오전 통영, 거제를 통해 경남권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부산을 관통할 것이라던 예측보다 내륙 안쪽으로 경로를 틀면서 경남 김해, 양산을 거쳐 경북 경주 포항까지 관통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태풍 영향 반경이 워낙 넓어 전국 대부분 지방이 비바람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태풍과 가까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폭풍 해일과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의 최근접 시간은 제주도 서귀포가 새벽 2시, 통영 8시, 부산 9시, 울산 10시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태풍의 최대 고비는 화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도 산간에 최고 60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되었으며 남해안에도 40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전국으로도 100에서 3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태풍의 경로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더 남아 있습니다. 태풍의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확장하느냐에 따라 힌남노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이 커 예상보다 더 서쪽으로 치우쳐 상륙한다면 더 많은 지역이 위험반원에 들어갑니다. 위험반원 내 지역은 태풍의 회전이 주변 공기순환과 합쳐져 바람이 더 강해져 그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세력 자체가 워낙 강하고 넓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1호 태풍 힌남노의 한반도 상륙 시간도 더 빨라졌습니다. 현재 9월 4일 오전 9시 기준 힌남노는 대만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힌남노는 9월 4일 일요일 오후 9시 서귀포 남남서쪽 약 670km 부근 해상에 접근할 전망입니다. 전날 기상청 발표보다 하루도 되지 않아 힌남노의 예상 접근 시간이 6시간 정도 앞당겨진 것입니다. 태풍 강도는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4단계로 나뉘며 전망대로라면 힌남노는 가장 강한 세력으로 국내에 상륙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 건물 등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주택이나 차량, 시설물 등의 보호도 준비해야 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고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